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와의 첫 번째 파트 이상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상현상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중복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즉 반대로 표현하면 왜 전기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와도 맞물려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전기화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상현상, 즉 어노말리라고 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상현상을 해소하는 목적으로서 중복을 해소해야 되고, 이 중복이 해소되면 데이터베이스 정규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정규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따로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정규화는 논리적 설계 단계 때 수행을 하게 되고, 물리적 구조에는 그 정규화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생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중복으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말한 이상현상은 삽입이나 갱신, 그리고 삭제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조회는 없습니다. 삽입 이상은 특정한 속성값만 입력하고 싶은데 불필요한 값들까지도 다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명과 성적만 입력하고 싶으나 학과나 과목번호 같은 것도 다 입력해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성명, 과목번호, 홍길동이가 어떤 과목에 성적 얼마 받았다 이것만 입력하고 싶은데 학과까지 입력해야 되는 불필요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갱신 이상은 튜플의 속성값 수정 시 일부 속성만 수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김수홍이라는 학생의 학과명을 바꾸고 싶어요. 학과명을 바꾸고 싶은데 세 건의 튜플 중에 어느 하나만 수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김수홍의 요 부분만 수정하게 되면 나머지 이두 개는 이것과 다른 데이터를 가짐으로써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죠. 그게 갱신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삭제 이상은 튜플을 삭제할 때 의도치 않게 다른 튜플도 함께 삭제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김송이라는 학생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과목번호가 9,001은 남겨두고 싶지만 이 전체 레코드가 다 지워져야 된다는 거죠. 성명 중심으로 삭제하게 되면 불필요한 튜플까지가 모두 다 삭제하게 됩니다. 결론은 데이터가 중복됨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이상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화를 해야 된다. 정규화는 다른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